시작하겠습니다. Jin is an astrona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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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할때 했던 거또 해야 돼. 몇 가지 소리. a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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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not. 얘 AU가 뭐 AU나 AW는 무슨 소리 낸다고 가르쳐줬어요 내가 발음할 때. 오 된다 했어. 오 astronaut. astronaut. Jane is an astronaut. Jane is an astronaut. Okay. Jane는 우주비행사이다. Okay. 그래서 an astronau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슨 씨니까? 이름?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Jane는 무엇이니? 제이는 뭐니? 제이의 직업 묻기. 와, 이지. 또는 제이는 무엇을 하니? 어떠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사람 직업 묻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제이는 무엇입니까? 와디지? 제이는 무엇을 합니까? What does Jane do? What does Jane do? What She is an does Jane do? astronaut. 직업 묻고 답하기. 직업은 what에 대한 대답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뭐 또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Jane? What is Jane? 또는 What does Jane do? What does Jane do? 했더니 Jane is an astronaut. Jane is an astronaut. 잠깐만요. 오케이. 그래서 뭐야 문장에 하나 틀렸고 단어에 하나 틀렸어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She lives in a spaceship. She lives in a spaceship. She lives in a spaceship. Ship. 그래서 그녀는 살다. 우주선에서. In a spaceship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oes she live? Where does she live? 뜻은 그녀는 어디에 살아니?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es she live? Where does she live? 했더니 대답이 She lives in a spaceship. 오케이, 그래서 지연이는 뭘 틀렸던가요? Sister, 가 아니고 sister 털다 brother, mother, father, sister, 털. 그래서 sister 털는 털이 많은가? 아이 졸려. Hey, s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She's Jane. Hey, 그래서 우주 비행사고 우주선에 살고 있답니다. 어? 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냥 누구? 그래서 이 누가 대답 우주선에서 사니? 예. Who lives in a spaceship? 딱 졸려. Who lives in a spaceship? Jane lives in a spaceship. 돌려? 네. 오케이. 그래서 볼까요? Just like you, she can eat. 같이 읽어요. 뭐, 너 읽을 수 있습니까? Can take a shower, can go to the bathroom, and can sleep. 아닌가? 됐습니까? Just like you. Just like you. She can eat. She can eat. She can take a shower. She She can can take take a a shower. shower. She can go to the bathroom. She can go to the bathroom. And she can sleep. And she can sleep. 오케이, 그래서 너 같다? 너랑 똑같다. 하다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말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혹시 하다시 둔가요? 아니요. 너랑 똑같다는 뭔 똑같다야 다는 누가다 할수 죄송해요. 없이 없고요. 그녀는 먹을 수 있고. 여러분 누가 똑같이?
그녀는 샤워할 수 있고, 그녀는 침실에 갈수 있고. 아, 베스트룸이 아, 지금 죄송해요. 베드룸으로 바뀌었나 봐요. 베스트룸. 침실, 베드룸, 침대방, 베드룸. 침대방? 이게 침실이라고 침대가 있는 방, 베드, 침대, 룸, 방, 네. 침실, 베드룸. 이게 베드룸이냐? 아니요. You can go to the bathroom. 그녀는 뭐지? 단어를 하고 나서 읽기 연습 뭐하러 합니까? 이럴 것 같으면 bathroom. 화장실에 갈 뭐? 수도 있고. bathroom이 무슨 침실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녀는 잘 수도 있다. 오케이, okay, just like you.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just like you.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무엇 그랬더니 너랑 똑같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데?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왜, why? 아닌데? 어떤 어떻게 아, 왜 빠트립니까? 언제 어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어떤, 어떻게, 왜 왜. 중에서 just like you 했듯이 너랑 똑같으니까 언제 어디야 누구야 무엇이야 어떤이야 어떻게야 왜야 왜 그녀는 먹을 수 있고 샤워할 수 있고 화장실 갈수 있고 잘수 있니? 그랬더니 너랑 똑같이 어떻게잖아 어떻게 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샤워하고 어떻게 화장실 가고 어떻게 잘수 있니? 너랑 똑같이 할수 있다고요 어떻게 할수 있다고? 너랑 똑같이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떤 식으로 할수 있는지 얘기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 너랑 똑같은 방식으로 너랑 똑같이 어떻게 할수 있다고? 나랑 똑같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누가 다, 누가 다, 누가 다, 누가 다, 그리고 누가 다. 왜 누가 다가 계속 나올 수 있냐면 무슨 사가 있기 때문입니까? 조동사가 있기 때문입니까? 조동사 있으면 누가 다가 계속 연결될 수 있어요? 엔드. 뭔데 이게? 연결해 주는 연결해 주는 게 뭔데? 거. 접속사. 접속사가 있으니까 누가 다 누가 다 누가 다 she can go and she can sleep 누가 다 그녀가 그러니까 우리 우주선에 살고 있지만 지구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it부터 시작해서 슬립까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먹을 수 있고 샤워할 수 있고 화장실 갈수 있고 그리고 잘수 있어요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그녀는 뭐 무엇을 아니 너랑 똑같이 아니 할수 있니? 있나요? 너랑 똑같이 그녀는 저랑 똑같이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라고 묻겠죠.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Can she just like can she 뒤에 아니 하다시 안 넣을 Can 거예요. she just can she just what can she like do? 그녀가 뭘할수 있나요? What can she do? 그녀가 뭘 can 할수 she do? 있나요? 정신 좀 차려, 그만 돌고. 그녀가 뭘할수 있나요? What can she do? What can she do? 저랑 똑같이. Just like I'm me.
그녀는 저랑 똑같이 무엇을 할수 있나요? What can she do just like me? What can she do just like me? 그러니까 뭐라고 네. 물어봤더니 What can she do just like me? What can she do just like me? 했더니 Just like you, she Nope. can take a shower. She can go to the bathroom and she can sleep. Hey, what can she do just like me? Just like you. She can eat, she can take a shower, she can go to the bathroom, and she can sleep.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en she eats, she must be careful. When she eats, she must be careful. 그래서 그녀가 먹을 때, 그녀는 조심해야 한다. 만 한다.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케어풀의 뜻은 조심스러운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죠? 어떤 어때야만 합니까?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그녀는 먹을 때 어때야 합니까? 이 대답 듣고 싶을 때 우리말 질문은 언제? 언제 그녀는 조심해야만 합니까? 자, 그래서 언제 그녀가 조심해야만 합니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When must she be careful?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must she be careful? When must be careful? 했더니 When she eats, she must be careful. When she eats, she must be careful. 이번엔 careful이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냥 먹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ust she be when she eats? Hey, how much be when she eat? Hey, 그래서 여기에 땅콩 몇 개? 땅콩 2개 땅콩 두 개. 그래도 누가? 누가? 오케이. 땅콩 두 개가 한 문장에 들어있을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접속사 여기서 복사는 누구? 왜 왜네 누가 이 뜻? 언제 언제? 하고 그 다음에 뭐뭐할때뭐뭐할때 누가 뭐뭐할때 정확한 뜻은 누가 뭐뭐 할때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땅콩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다시 다즈 두 번째 땅콩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양시 마스트 됐습니까? 머스트의 뜻은 해야만 한다. 오케이. 그래서 양념시 쓸때 주의사항, 양념시 사용법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죠? 오케이. 양념시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다. 맞다. 오케이. 케어풀이 뜻이 뭐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무슨 시? 어떤 시? 그러니까 뭐로 만들어져야 된다. 어떻다. 그러려면 방법은 앞에다가 어떤 시? 비. 비동사. 쉬랑 같이 쓰는 비동사 is인데 왜 is가 아니고 be로 바뀌었죠? 양념시 뒤에 오면 원래 모습이 와야 되니까. 그렇죠. 양념시 쓰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뒤에 뭐뭐 다가와야 되고 두 번째는 원래 모습대로 화장을 지우고 와야 된다. 예. 됐습니까? be동사가 와야 된다면 be의 형태로 am, is, are가 아닌 그 다음에 하다시가 온다면 뭐가 들어있는 형태가 원래 모습이다. do, does, did 중에 뭐가 들어있을 때를 원래 모습이라 그래?
고가 변신할 수 있는 거 다 모아놨습니다. 고는 go, goes, went, to go, going으로 문장 속에서 바뀌어서 사용되죠. 네. 이 중에 뭐가 원래 모습이야? 고. 그래서 원래 모습, 하다시 원래 모습은 뭐가 들어있을 때를 원래 모습이라 그럽니까? 두가 들어있을 때를 원래 모습이라고 중학교 선생님들은 동사의 원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뭐가 들어있을 때야? does. 얘는 뭐가 들어있을 때야? did. 얘는 to. 하다시 앞에 to니까 몇 가지? 네 가지. 얘는 하다시에 ing 붙였으니까 몇 가지? 두 가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접속사에 대한 얘기였고요. 근데 먹을 때 조심해야 된다네? 왜 네. 그렇지? 볼까요? If not, her food will Float. float around in the spaceship. If not, If not, her food will float around in the spaceship. her food will Float. float around in the spaceships. 오케이. 그래서 만약 하지 않는다면? 않는다면 그녀의 음식이 떠다닐 수도 있다. 떠다닐 수 있다. 위의 뜻은 것이다. 우주선 속, 우주선, 우주선에서, 안에서. 오케이. 만약 하지 않는다면이란 말을 좀더 정확하게 하면 만약 그녀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오케이. 그럼 얘도 똑같이 바꿔주면 If she's not careful, her food will float around in the spaceship. If she is not careful, her food will flow around in the spaceship. 누가다? 누가 한 문장인데요? 누가다 몇개 있어요? 땅콩 몇개 있습니까? 두 개. 두 개가 있죠? 그렇습니까?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누가다는? She's. She is not careful. 두 번째 누가다는? Her foot will float. 네, 그래서 첫 번째 누가다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두 is. 번째 녀석은 양념식을. 있습니까? 예. 오케이. 만약 제인이 조심하지 않는다면 자 그러면 여기도 어딘가 접속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접속사죠? If. If가 접속사죠. 접속사는 누가 다 앞에 붙어 있으면 만약 누가 뭐뭐 한다면 인데 not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만약 그녀가 조심하지 않는다. 않는다면 음식이 우주선 안에 왜 음식이 우주선 안에 둥둥 떠다니죠? 거기는 중력이 없으니까. 중력 맞나? Gravity, zero gravity죠. 예. zero gravity 상태죠. zero gravity. gravity. gravity가 뭐겠어요? 중력. 중력이겠죠. 중력이 없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렇지. 네. 오케이. 그다음에 오케이, 이 문장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If she is be careful. is하고 be하고 뭐 is도 쓰고 be도 쓰고 막 be동사 되게 쓰고 싶었나 봐요. if if she is can't is하고 can't하고 뭐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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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If she is not careful. Her food. 잠시만요. Her food will. Will.
float at in the Float around. float around in the spaceship. Float around. 무슨 과정에서 배우고 익혔습니까? Float around. 플러더랑 둥둥 떠다니다. 문법 할, 아니 참 단어 할때 했죠? 예. If she is not careful. 너무 길었어요. If she is not careful. If she is can't be careful. 아, 또 is도 넣고 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Not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동시에 막 하는구나. If she is not careful. if she not If she is not careful. If she is not be careful. 아, is도 넣고 be도 넣고. 그랬나? is도 넣고 be도 If 넣고. she is not careful. She's not careful. She's She is not not careful. careful. 그녀는 조심하지 않는다. She's not careful. She is not careful. 거기다가 만약 뭐뭐 한다면으로 바꾼다. If she is not careful. Her food will float around. Her food will 잠시만요. Will float around in the spaceship. 네, 읽기 과정, 읽기 연습 과정은 왜 하나요? 이렇게 넣어달라고? 떠듬떠듬 읽지 말고 최대한 빨리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건 언제 또 하나요? 잘 알고 있네요. 네, 눈치, 오, 눈치 빠른데? 그 다음에 When she takes a shower, a Vacuum.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will make the world fall down. When she takes a shower, When she takes a shower,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will make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will make the water fall down. The water fall down. 뜻은 아, 잠시만요. 그녀가 샤워할 때, 할 때, 진동청소기와 같은 진동이, 잠시만요. 만들 것이다. 그 물이 아래로 떨어지도록 이거 예. When she takes a shower, When she takes a shower,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will make the water fall down.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will make the water fall down. Hey, 누가 다 땅콩 몇개 있어요? 잠시만요. 2개. Hey, she takes a vacuum like 아이고 누가가 엄청 기네.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will Will make. make. 난방 길어봤죠?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It.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이시겠죠. 그것이 it will make the water fall down. 아마 그려봤자 지가 아무리 용서봤자 이시네요. 그러니까 지가 아무리 길어지려고 용서봤자 그것이 물이 아래로 떨어지도록 만들 거다. 그거 뭐 진공청소기와 같은 진동. 그러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또 접속사가 있겠네요. 네. 누군데? 웬?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 좋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진공청소기 같은 진공.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러면 그녀가 샤워할 때 무엇이 물이 아래로 떨어지도록 만들어줍니까?
됐습니까? 무엇이 물을 아래로 떨어지게 만들어 주나요? 아, 만들어 줄 것인가요? 와. 'Will make the water fall down when she takes a shower. 그러니까 what will make the water fall down when she takes a shower?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ill make the the water fall down when she takes a shower? 라고 물어봤더니 when she takes a shower 잠시만요.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will make the water fall down. 오케이, 묻고 답하기. What will make the water fall down? What will make the water fall down? When she takes a shower. When she takes a shower. What will make the water fall down when she takes a shower?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When she takes a shower,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will make the water fall down. Hey, when she takes a shower,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will make the water fall down. 잘하네요. 야호. 오케이. 그래서 In the bathroom, she should tie herself to the toilet. Hey, in the bathroom, she should tie herself to the toilet. 무슨? 아, 화장실 안에서 화장실에서 그녀는 그녀는 혹시 타이의 뜻을 모르나요? 묶다. 묶어야만 한다. 그녀 자신을 화장실에서 뭐래 변기에서. 네. 화장실에서는 그녀는 자기 자신을 변기에게 묶어 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누가 다 몇 개 있어요? 한 개? 한 개 있으니까 접속사가 없죠. 없죠. 그럼 얘는 뭐지? 접속사 아니고? 전치사. 제비 씨. 그래서 무엇? 화장실. 어디? 화장실 안에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왜? 어떻게인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 셔드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누구 또는 무엇? 무엇이겠지 무엇을 묶어야 하니 누구를 묶어야 하니 To the toile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It to는 to 부정사의 to야 전치사 to야 전치사 to 전치사 to 전치사 to의 특징은 to 뒤에 무슨 시가 있다 어떤 시 아 the toilet 아 이 이름시 이름시 명사가 있다 예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where 그러니까 예 자 그러면 뭘 묻고 답해볼까 허셉프란 대답 듣고 싶어요 무엇이요 누구요? 무엇을 그녀는 화장실에서 무엇을 변기에 묶어둬야 됩니까? 라고 묻겠죠. 그래서 What should she tie to the toilet in the bathroom? 그러니까 오케이 예.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should she tie to the toilet in the bathroom?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n the bathroom, she should tire herself in the toilet. to the toilet. 아, to the toilet. 병기에게 그러니까 학교에게 간다 to school. 예. 예, 그래서 묻고 답하기 잠시만요. Why should she tie to the toilet in the bathroom? Why should she tie to the toilet in the bathroom? 했더니 대답이 In the bathroom, she should tie herself to the toilet. 헤이 헤이 여기 있었잖아. 네 At bedtime, she may tie herself to the bed or sleep in a bag. At bedtime, At bedtime, she may tie herself to the bed she may tie herself to the bed or sleep in a bag. or sleep in the bed. 오케이, 여기 생략된 말 이거는 바로 안 되나요? 이게 뭐지? 오케이, 이거 한번 볼까요? 뜻을 써보면 알 수도 있는데. 뜻이 가물가물한데요. 잠시만요. 아, 갈 시간에 그녀는 묶어야만 한다. Must tie, should tie. 매일 It may snow today. 묶어야만 한다. It may snow today. 이쪽이죠. It may snow today. 무슨 눈 오는 날이다. 이거 볼까요? It is snowing. It is snowing.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녀란다 그거. 이거 볼까요? It is raining. It is raining. Raining. 이거 많이 학교에서 한 초등학교 4학년쯤 봤을 건데. It is raining. It is raining. 비 내리는 중이다 아니에요? 아. It is raining. How is the weather? It is raining. 아, 기억났어요. 그럼 it is snowing. 아, 눈 오는. 눈 오는 중이다. 내리는 중이야. 비 오는 예. 중이야. It may snow today는 아. 오늘 그 눈이 눈이 내릴 내릴지도 모른다. 모른다. 예측. 그래. 오호. 매일 단어할 때 했어 했어. 했어요. That time she may tie herself to bed or something like that. 아, 그녀는 묶어야 될지도 모른다. 그녀 자신을. 아, 잘. 배드의 원래 뜻이 뭔지 몰라? BED, 배드의 뜻은 침대, 그 침대에게 또는 자신을 침대에 묶어야 할지도 모르고요. 또는 그래서 여기서 뭐? she may At bedtime, at bedtime she may tie herself to the bed. she may tie herself to the bed Or she may sleep in the bed. or she may sleep in the bed in a bed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에 누가다 몇 개? 누가다? 아, 두 개. 어디에 있어? 첫 번째 누가다는 she may tie. she may tie. 두 번째 누가다는 she may sleep. she may sleep. 그러면 접속사가 있다는 얘기네. 접속사 어디 있어?
여기 접었어요? 아니요. 아, 거의 썼군. or의 뜻은 뭐야? 또는 A 또는 B. A or B 하면 A 또는 B. A와 B, A 그리고 B는 뭐야? A and B. and, or, but. 이런 네. 것들, 뭐? 접속사. 얘들도 접속사라서 누가 다두번 나왔다. 네. 오케이. 잔 시간에 그녀가 할지도 모르는 행동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를 or로 둘이 붙여놨다. 그럼 얘는 뭔데? 뜻이 없는 거 아닌가? 아무것도 없어? 아니, 에. 얘는 무슨 신데? 아, 잔치사? 전치사 앞제비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문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군 무엇?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묶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침대에 묶어야 될것 아, 같은데 그렇지 여섯 가지 말고. 질문 중에 어디? 얘 때문에 선생님 지금 하는 여기 투 인, 인, 앱, 앱, 다 뭐? 앞제비시. 앞제비씨 전치사 예. 됐습니까? 네. 에이, 그래서 요렇게 궁금해 그는 잘 시간에 무엇을 할지도 모르나요? 그냥 잘때 무엇을 할지도 모르나요? 오, 자기 자신을 침대에 묶어두거나 또는 주머니 속에 들어가서 잘지도 몰라. 와, 무엇을 what? 메시, 마이시 does, 메시, 아, do, 메시 do at bedtime. 이런 거 보면 천재인 것 예? 같은데. 됐습니까? 이런 거 보면 잘하는데.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ay she do at bedtime? What may she do at bedtime? 이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한다? At bedtime, she may tie herself in the To the to the bed, or she may, 뭐지? In the 매일 다음에 양념비 다음에 하다 넣을 거야? She may sleep in the back. In a bag. In the back. 아까 없나? 나왔으면 더 처음 나왔으면 처음 나왔는데 안 되면 next. At bedtime, At bedtime, she may tie herself to the bed. she may tie herself. Where? To the bed, To the bed. or she may sleep Or she may sleep in a bed. in a bed. 오케이, 이거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심이. Okay. It's a title. 저게 뭐지? Little. It's a little hard, but she's happy. It's a little hard. She's happy. 잠시만요. 뜻이 It 그것은 뭐하고 나서 읽기 연습하지 우리가 단어요. It's a little hard, but she's happy. 이를 이를 외울 것 같으면 단어하고 나서 왜 연결해서 읽기 연습하나? 어? 단어에 나온 것들이 문장 속에 나와 있을 거고 단어의 뜻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It's a little hard가 무슨 뜻인지 알거 아닙니까? 예.
리노. 아, 약간 힘들다. 그러나 그녀는 행복하다. 헤이, 누가다 몇 개? 땅콩 몇 개? 한 개. 어디? She is happy. 누가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is. 얘는 안 보이시나 봐요. 그렇네. 그것은 약간 힘들다. 그러나 그녀는 행복하다. 땅콩 몇 개예요? 두 개요. 누가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is.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is. 그럼 접속사 누군데? 벗이요. But 아까 내가 or, and, But. but이 접속사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오늘 배운 접속사 if도 접속사 배웠고 when도 배웠고요. 이것도 배웠고요. 이것도 배웠고요. 이것도 배웠습니다. 헤이, 그나저나 얘는 뭐 대신 왔지?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될까? 저 위에 있는 거싹 봐요. 그거를 좀 줄이면 우선에서 사는 거. 우주선에서 사는 건 약간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좀. 그렇죠? 그러면 이슬 지우고 뭐 쓰면 될까? 우주선에서 살다 leave spaceship. live 다음에 what이 와야 돼? where가 와야 돼? 누워 살아? Where 어디 살아? 그러니까 in a spaceship? live space Ship. ship. 근데 이대로 쓰면 안 되지. 바꿔줘야지. That. That? that 너무 하는. that 뒤에 땅콩 있어야 되는데. 땅콩 그려볼까? 아니요. 땅콩 시작을 못하네. 네. 뭐가 없는데. 살다 살다 Live. 사는 것 내가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드는 것두 가지가 있어. ing. 그래서 뭐 Living. Living in a spaceship is a little hard 할 수도 있고 또는 가지. 그래, living in a spaceship 두 가지 뜻이야. 사는 중이라고 사는 것. 그중에 사는 것될수 있으니까 living in a spaceship is a little hard 해도 되고 어디야? 또 다른 방법 하나 더. 근데 투 맞네. 오케이, 몇 가지 뜻? 네 가지. 뭐뭐뭐 사는가 사기 위하여 살아서 중에서 여기서는 우주선에서 사 는것 한번 길어봤자 이 됐습니까? 네. 우주선에 사는 거, 그것은 약간 힘들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아, 아, 왜? 무엇?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무엇이 약간 힘드니? 뭐가 약간 힘든데요? What is a little hard? 오케이, 무엇이 힘든데? What is a little hard? 했더니 To live in a spaceship is a little hard. What is a little hard? To live in a spaceship is a little hard. 오케이, 그 다음에 접속사 있으니까 여기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어떤? 그래서 여기서 해피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그녀는 어떻게 행복하니? 그녀는 어떤지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녀 예. 어때? 그녀 행복해. 그녀는 어떻니? 아, how is she? 네, 그녀는 어떻습니까? How is she? 했더니 대답이 She's happy. She's happy. 그러면 A little har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약간 힘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우주선에 사는 건 우선은 어떻습니까? 어떻니? How the little
live in a live. is to live in a spaceship. 예,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o live in a spaceship? How is to live in a Live. spaceship?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o live in a spaceship? How is living in a spaceship? How is to live in a spaceship? 했더니 대답이 To live in spaceship is a little hard. 이 정도 했으면 얼리트로 이제 기억나겠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요. Because she can see to 더겠지. 투가 어디 있는지. a beautiful Earth. earth every day. Because she can see the beautiful earth every day. Because she can see the beautiful earth every day. 애 뜻은 그녀가 보기 때문에 캔은 아무 뜻이 없는 거야. 아니 볼수 있기 때문에 눈에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우주를 월드가 우주냐? 지구 우주도 예쁜데 매일 오케이, 자, 이거는 어떤, 여기에 이 문장하고, It is a little hard, but she is happy. 라는 이 문장하고, 그 다음에 Because she can see the beautiful earth every day 사이에는 어떤 질문 하나가 생략되어 있어요. 어떤 질문이 생략되어 있어서 Because she can see the beautiful earth every day 라는 문장이 나왔을까요? 왜 행복하니? 그렇죠. 그녀가 왜 행복한지 물어봤겠죠. 그래서 여기 집어넣을 수 있는 질문은 Why is she happy? 알겠습니까? 예.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is she happy? Why is she happy? 라고 물어봤더니 Because she can see the beautiful art every day. 좋습니까? 알림. Okay, 와우 졸라 졸라 빡셨다 그치?